예로부터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다양한 세시 풍속들이 있었습니다. 정초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행해왔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데 이 이야기 자세히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. 강릉 민속문화연구소 김기설 소장 모셨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세시 풍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시 풍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? 그러니까 세시하고 풍속이 합쳐진 말입니다. 그 세시는 우리가 이제 한 해 사계절, 24절기 이걸 가지고 이제 세시를 거르고 네. 예, 풍속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습속들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사계절 동안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습속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시 풍속이라고 그러는데 네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그 어떤 자연이 동화하고 자연을 극복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이 많이 있죠. 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세시 풍습에는 우리 선인들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습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어떤 풍습. 아, 이런 게 세시 풍속이군요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음력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설날도 그렇지. 음력 1월 1일, 정월 초하루인데,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이제 2월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도 우리 좀 설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, 네. 우리 명숙 누님은 네. 설날 하면 어렸을 때 어떤 것부터 딱 떠오르세요? 나는요, 네. 복조리요. 그러니까 설날에 그거 장만을 딱 해서 배름싹에다 딱 걸어놓으면 진짜 복이 쫙 온다. 우리 그래 믿었었거든요. 맞지요, 소장님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해피랄 조리래요? 그러니까요. 이 조리라는 게 옛날에는 쌀에 이제 그 돌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밥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조리로서 이제 그 일러가지고 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쌀과 그 돌을 구분해내는 그런 건데, 그러니까 이 복조리도 뭔가 하면은 쌀을 잃듯이 그런 그 어떤 그 재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물리치고 복을 끌고 모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조리를 쓰였는데, 그 어떤 안방 그 벽이라든가 아니면 선반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네. 가족들의 어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로 그렇게 걸어놓은 거죠. 조리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. 안 좋은 건 걸러내고 네. 복만 딱 담는. 근데 우리가 설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, 상희 씨? 떡국이요. 빙고, 떡국이죠. 근데 우리 강원도는 떡국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만두도 넣어서 만두국도 먹고 떡만두국도 먹고 그러는데 설날하고 이 만두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? 그러니까 이제 섣달 금음날에는 만두국을 먹고요. 네. 정월 초하루 날에는 이제 떡국을 먹습니다. 이제 만두를 먹는 그 유래는 1636년에 인조 임금 때에 중국의 그 만주족이 네.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. 그래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가서 42년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치욕스러운 그런 그 전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청나라에 대한 그 적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두가 이제 오랑캐 만자 머리두자를 쓰는 글자였어요. 그래서 오랑캐 머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음을 해서 오랑캐에 대한 그 적개심을 나타낸다. 이제 그래서 만두를 먹는데 이런 그 만두는 이제 우리 동해안 쪽이라든가 중부 내륙 쪽에는 이제 만두국을 먹는데 이 남해안 쪽에는 만두국이 없어요. 네. 그것이 이제 중국 청나라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런 지역 쪽의 사람들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두, 그날이 이제 뭔가 하면 12월 이제 말일, 네. 섣달 금음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날에 이제 만두국을 먹는데, 만두를 이제 차례에도 올렸는데, 그래서 국채사, 그 다음에 국차사라 그러는데 그 만두 한 속에다가 작은 만두 세 개 나지 네 개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풀면은 그 이제 식구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한테 갈지는 몰라도 네. 누가 한 사람 갑니다. 그리고 그걸 이제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부터 이제 복을 받는다 해서 이제 복만두 좀 먹는 그런 습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만두 먹고 먹기 전에 이제 또 세배를 하는데
그걸 가지고 이제 묵은 세배를 그립니다. 묵은 세배요? 네. 정월 좌르 날에도 세배하고 네. 섣달 금 날에도 세배해요. 아. 그 정월 좌르 날에는 이제 조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어른들이 예,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섣달 금 날에 묵은 세배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조상이라든가 부모들이 잘 살펴줘서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에서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거죠. 아, 정월 초하루에 이제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위촌이 도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.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위촌이 도배는 네. 이제 지금부터 한 450년 전에 만들어진 이촌이 대동계에선 주관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날 초이튿 날에 그 대동계의 촌장 그 네. 개수인데 그 촌장 집에 이제 모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을 전수회관이 있어가지고 전수회관에 모이죠. 그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촌장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덕담을 듣고 그럽니다. 그러고 나서 마을에 이제 대소사를 이제 그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도배라는 게 합동 세배를 얘기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위촌리에서 시작된 어떤 뭐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위촌리는 우리 요 강릉 사이에서 조금 이제 그 읍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2월이 바깥에 있는 그런 거리고 옛날부터 반촌을 해가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그런 그 양반적인 그런 의식을 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동네끼리 그 화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배를 시작했죠. 네. 그럼 다른 동네에는 이런 풍습이 없나요? 강릉 인근 지역에는 초이튿 날에 도배를 하는 그런 고을이 많습니다. 강동 산성울이라든가 뭐 모전리라든가 그다음에 구정의 구정리라든가 어달리라든가 옥계의 남양이라든가 그 사천의 사천진리라든가 그다음에 시내에는 초당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홍제동 내곡동 네. 회산동 노암동 운산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소장님, 일일이 뽑기가 강릉 전역에서 다 도배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몇 동네 빼고는 거의 다 이런 도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회는 산업 사회에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객지에 나가 있다가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간 이제 찾아보지 못했던 동네 어른들, 집안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날이 바로 이제 도배인 거죠. 그 도배가 위촌리에는 아직도 그대로 잘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런데요, 소장님. 혹시 뭐 금기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있어요? 이건 꼭 하지 말아라.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제 정월 초하른 날은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. 우리 시작이 좋아야지 한 해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시작한 날에 기분 나쁘고 이러면은 사람이 그 해에는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일찍 가지 않는다든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든가 무슨 또 남에게 이제 돈을 꾸지 않는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꼭 지켜 나왔죠. 네.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정초에 남의 집에 가지 않는다. 네. 몸가짐을 조심했다. 뭐 이런 얘기들. 지금 이 시대,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딱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세시풍속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. 강릉 민속문화연구소 김기설 소장이었습니다.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